약간 저가 여행으로 캠핑을 하면서 서핑도 하고 그 언니들 너무 좋대. 근데 문제는 장비가 없어. 그래서 맞아. 내가 캠핑하면 2천인데 다 챙겨 가는 걸로. 왜냐면 우리 집에 이제 장비가 다 있으니까 우리 캠핑하는 거 다 아니까.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장비가 있는 게 아니잖아. 우리 집에 장비가 있는 거. 아니 지금 거. 얘기하는 거야 나. 빌려줄 수 있겠냐? 빌려. 자기 소중한 장비를. 와 근데 나는 아니 난 내 장비 걱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텐트 걱정이 아니라 힘들까 봐 그러지 자기랑. 그래서 빌려줄 거야 안 빌려줄 거야? 내 언니들한테 이미 다 얘기를 해놨고 오빠한테 물어보겠다고 했어. 이게 이렇게 신중할 일이야? 신중할 일이 아니라. 이거 장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 장비 빌려주는 거 참 싫어하는데. 아니에요, 저는 싫어하진 않아요. 근데 뭐 힘들까 봐, 와이프가 힘들까 봐. 알지, 내가 어떻게 관리하는지. 그래서 4인용 텐트를 가져가서 치고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타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내가 생각했는데 채연은 이 사람 저 사람 막 초대하려면 한 누구 초대해? 뭐 이렇게 뭐 놀러 오라고 막 하고 할 수도 있잖아. 오명하면 이렇게 헌팅? 아니야! 자기야 왜 이래? 노이로제 걸렸어? 해수욕장 시즌이라고 지금 뭔가 양양으로 단단히 준비하는 것 같은데 진짜 내가 같이 가서 텐트만 쳐줄까? 아니, 텐트는 진짜 어떻게 이제 치고 접고 그거를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만 알려주면 내가 자기야, 그대로 딱 접어서 온다니까. 텐트만 피고 텐트만 개는 게 이제 다가 아니야. 그리고 만약에 거기 지금 장마 기간인데 어? 텐트를 비 맞추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? 그 다음 날 다 말려야 되는 거야. 어? 안 그러면 다 곰팡이 섞는 거야. 운치 있잖아. 아니 운치는 있지. 당연히 텐트에서 보면 운치 있지. 근데 문제는 그 텐트를 어떻게 할 거야? 자기 그러면 비 끝일 때까지 계속 거기 있어야 돼. 아니지. 갖고 와서 여기서 말리면 되지. 오다 오빠가. 되게 찌질하네요. 아 저 쿨하게 텐트 빌려줬는데 그게 아니네요. 아 참.